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호한다며 말하는 곶자왈 조례 개정안이 도입부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습니다.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의회는 상위법이 위반 범위를 넘어섰고 지역 세분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제동을 건 이유를 밝혔습니다. 보도에 헌진 기자입니다. 곶자왈 보전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 자리.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곶자왈의 정의를 재설정하고 보호 지역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곶자왈 보존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닌지 우려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담긴 대로 식생 보전 가치와 상태에 따라 보호 지역과 관리 지역, 원형 훼손 지역 등으로 곶자왈을 세분화하려면 제주특별법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특별법에는 곶자왈 보호 지역의 지정만 명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를 세분하는 것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라고 보존에 대한 이제 특별법의 이제 6단계 제도 개선할 때 보호 지역 등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는 이제 문구가 좀 명시가 됐어야 되지 않나. 또 대부분 사유지인 곶자왈을 매입하기 위해 토지 매수 청구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수를 위한 임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예산 부족에 따른 선별적인 매입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세분화한 지역별 지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저도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토지 매수 청구 대상 지역이 불분명. 토지 매수 임의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50억으로 되어 있죠. 그럼 사실상 우리 토지 매수를 할때 매수를 선별된 이제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도 차후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와 함께 곶자왈의 지정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규제나 행위 제한, 보호 조치 등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상위 법령과 관계 법령과의 접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곶자왈 보전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